여기가 회식 장소인 노래 주점이군. 요즘 아주 유명한 곳인데. 어, 배경 영상에 내가 나오네. 작년에 상영한 영화 영상인데. 영상 만든 곳이 여기군. 저 장배우입니다. 제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. 저희 영화사 허락 다 받았습니다. 영화사에는 영화 출연을 허락한 거지. 그 영상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죠. 더 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. 제가 출연한 영화 영상을 제 허락도 없이 맘대로 쓰네요. 저희는 영화사 허락받았거든요. 실현자 권리를 다 양도받은.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 행위입니다. ELD는 영화사 허락을 받아 만든 건데 황당합니다. 저는 영화사의 영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. 저작권법 규정을 모르시는군요. 영상 출연을 허락하면 이용 권리를 다 양도한 거라고요. 그 이용은 영화를 영화로 원래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. 저작권법에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. 법상 영상 제작자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영상물 본래 창작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권리에 한정됩니다. 피고는 별개의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었으니 영상 제작자의 허락만 얻어서는 안 되고 각 실현자의 허락을 받아야죠. 안녕하세요. 앞에서 본 판례 만화를 그린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. 자, 이 사건, 가라오케 LD 사건은 저작권법 100조 3항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를 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. 저작권법 100조 3항이 어떤 내용이냐? 좀 약간 어렵습니다만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, 약정한 실현자의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유명 배우가 드라마를 찍는 제작사에 출연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 드라마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권리는 실현자가 양도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동생을 출연시켰어요. 그러면 따로 계약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만드는 영상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동생의 그 실현에 관한 권리는 다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그걸 마음대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.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포털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거를 그 영상을 광고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판례는 영상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지 예컨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별도의 새로운 영상 저작물 만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양도받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.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그러면 사실 이 100조 3항이 굉장히 그 실현자, 거의 출연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영상물에 나옴으로써 권리를 자기 실현, 저작 인적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아니 뭐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건 안 된다. 100조 3항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굉장히 넓게 인정하면 실현자의 권리가 더 많이 제한이 되겠죠. 실현자로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명히 판시한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.